은퇴하는 것이 사실상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호연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원기와 많은 그 꿈과 부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게 패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건강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요. 검은 먹구름의 틈새에서도 은빛까지 빛나는 햇살을 캐내듯이 우리의 꿈과 여망과 이상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 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갈 대로
Thank you.
Oh,
박수가 안 나와, 오빠.
힘이 없어. 아, 음악 좋고 분위기 좋다. 누군가 흘러
그리다만 그리다
Thank you.
Thank you.
조용하더라도 눈물 흘리지만 작은 골목길 중에 뜨기가 눈물 흘리지만 꿈처럼 스쳐간 밤을 걷어서 뭐라 말하지만 그 눈빛이 가득한 내게 속삭이기 뭐라 말하지만 하루 저편 머리 흘리 까나기 슬퍼도 Yeah.
Ooh.
우리 오늘 총신에서 서씨 가문에 맡으시고 서승원입니다. 아, 겨울 구름이 두 손에 물오는 소리를 들고 하얗게 달려왔어요. 하늘씩 엮고 번쩍 입힌 석의 가문 세월의 순서대로 쑥쑥 틀어앉아 한결 같아요. 온세미로 서씨 가문의 마루에서 마트리오시카의 시간에 손끝에 자란 든해였어요. 햇살 따가움에 성장하고 나이 들면 검거슬이 피운 듯이 달아빠진 세월의 등더미에 힙끄대끄 벗겨요. 오롯이 비나리시오 하늘이시오 가문의 역광이요 아래로 아래로 전해진 풍수 박수소리에 하나둘 빠져나가요. 또 찾아왔네요 친구들. 닮았어요. 가족이 늘었어요. 시간은 지나고 입학철이 뿌리네요. 땅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의 가문이라고 하나요. 우리 서야중학교 육희 동창이라고 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우리 서승원 시인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이게 갑니다.
강막히 태우고 흘러가 뜨거운 가슴으로 밀어서 복사 할 것이 없어요. Thank you.
Thank you.
동무하세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주님 남짓세로 불림마다 맺으신 진주보다 더 낮은 미술처럼 내 마음에서 이 노래 만들지 마.
Thank you.
7회 동창회 여러분. 아니, 오늘 이제 좀 미숙한 거 있어도 이해 좀 해주시고 여름에는 좀 보강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재미나게 한번 돌아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